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중고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고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취지는 메일로 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중고차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실무자 입장, 자동차 정비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줘라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에 제 영상들 중에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차알못이라고 해도 자동차를 잘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잘 들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중고차 많이 구입들 하시죠? 그래서 그 돈을 아끼고 좋은 차를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첫 번째 중고 자동차입니다. 엔진과 미션과 하부, 하체입니다. 어? 뭐가 하나 빠졌네? 외관은 빠졌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외관 중요합니다. 외관 중요한데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제일 중고차 구입을 할 때 첫 번째 보는 거는 겉부분입니다, 외관. 그죠? 근데 딜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가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색이나 광택이라는, 우리가 얘기할 땐 융바우를 쳐갖고 광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자동차 제 차입니다. 중고차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구입을 한 거고 제 영상에도 자주 나오는 자동차인데, 물론 저는 자동차 정비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자동차를 제가 구입을 해 갖고 왔습니다.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그런데 자동차를 보시면, 제 차를 보시면, 여기 비춰 보시면 이렇게 문콕이나 이런 조그만 것들 도색이 이렇게 제가 카페인트로 찍어 놨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그것은 이 차가 뭐 전체 도색을 했거나 뭐 구르거나 대파가 됐거나 그런 차는 아닙니다. 딜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하는 말, 중고차 매장을 가면 단순 교환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참 무섭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어떤 거는 복잡하게 교환하나요? 복잡하게 교환 안 합니다. 자, 단순 교환도 교환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 차체면이 이가 안 맞거나 A필라 앞에 휀다 도어, 운전석 앞도어, 조수석 뒷도어 뭐 이런 이가 안 맞을 때 그거는 물론 대파됐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이 중고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새 차든 혼차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유즈드카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가도 도배를 하고 장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들 같은 경우는 딜러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딜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 정확히 숙지하고 중고차 매장 어느 곳을 가셔도 여러분들이 제값 주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엔진으로 왔습니다. 여기 중고차 매장을 가면 대부분 실내에서 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그죠? 그러면 딜러분한테 외람된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번 밖에 나가보자, 시운전 겸해서. 그러면 같이 동승을 하고 나가셔갖고 외관은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앞이나 앞에서 뒤를 얼비쳐서 이렇게 봤을 때 많이 뭐 이가 나거나 틀리거나 그렇지 않는 자동차면 됩니다. 외관은 너무 사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외관은 나중에 다시 도색을 하셔도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관은 그렇다 치고, 자, 여기 실내를 보시게 되면 엔진 룸입니다. 이 차는 V6이라고 엔진에 지금 커버에 써 있는데, V6이라는 거는 엔진이 직렬이 아니고 이렇게
V로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엔진이 3기통, 3기통, 6기통이다 해서 V6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타임벨트나 타이밍 체인 카바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우리가 로크암 카바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유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옆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중고차 매장을 가실 때에는 이런 조그만 후라시 하나를 구입을 하십시오. 가성비 좋은 것들 많습니다. 만원, 2만원짜리. 그래서 요거를 꼭 참조를 하고 못 쓰는 장갑 하나 가져가셔갖고 엔진오일도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엔진 내부 상태를 간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요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이제 카센터에서 미미라고 부릅니다. 일본말로 귀가 됩니다. 미미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하고 요즘 상태가 별로 우리나라가 안 좋은데 엔진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이 마운트, 이 알미늄 쇠로 된 것들도 있지만 이게 요 부분에 자꾸 내려가게 되면은 엔진 이 차체, 샤시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잡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쇠하고 쇠가 마찰이 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주저앉아 있나. 자, 두 번째는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은 엔진 오일 누유 확인하셨고 엔진 마운트를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유 캡을 풀어봅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원래는 이 차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새 거를 하나 금방 시켜갖고 부품 대리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 거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 차에 장착돼 있던 거고 자동차는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소를 내연기관 내부 연소실에서 연소를 할 때는 HC, NOX 그리고 CO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침착이 되는 거는 HC 탄화수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뭐다? 엔진 상태가 내부가 더럽다. 카본이 많이 침착이 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SOT, 수트가 많다. 그래서 이 차는 전에 제가 오일을 갈 때 뭐 차량을 가져와서 뭐 플러싱이라는 거를 물론 가게에서 했지만 그래서 그 플러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일 갈 때 상태를 보기 위해선 주유캡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새 제품을 부품 대리점에서 오늘 시킨 것이고 여기 요 노란 부분 엔진 오일이라고 써 있는 거는 어느 자동차나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빼봅니다. 딜러 앞에서 보셔도 됩니다. 자, 뺐습니다. 못 쓰는 장갑 분명히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차는 딥스틱이 앞부터 뒤까지 상당히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제가 가져와서 엔진 내부 클리닝을 했지만은 그 플러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엔진 오일 주유캡처럼 탄화수소가 많이 여기에 많이 침착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전 차주가 엔진 오일을 관리를 잘 안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몇 가지만 이렇게 아셔도 중고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는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80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아 그러면 하부나 하체는 안 봅니까? 하부나 하체 중고차 매장에서 거래하는 카센터 가서 떠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습니다. 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어퍼암이나 로우암이나 어퍼암이 없는 방식들이 요즘 많지만 로우암 같은 경우도 요즘 여러분들이 고무가 찢어진 부분을 잘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 정비 표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고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차를 잘 아는 지인분들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가서 구입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구입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외관 보지 말아랍니다. 제가 외관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관은 내가 나중에 도색해도 된다, 도장해도 된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딜러분이 거래하는 카센터 가서 확인할 거는 뭐냐, 엔진, 미션, 밑에 누유가 있나, 언더카바 풀러서 한번 그것만 보자 그러십시오. 하체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모품은 여러분들이 교환을 하셔야 되는 품목들입니다. 그것까지 딜러한테 해달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딜러분들 사업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배터리, 엔진오일, 미션오일, 외부벨트, 하다못해 이런 브러쉬, 실내 항균일타, 캐빈일타라고 그러는 거,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좋은 자동차,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자동차, 그 부분을 오늘 잘 가르쳐 드렸는데, 하부에서는 너무 심하게 녹이 나서 부식이 되어 있는 것들은 물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 중고차 가격에서 조금 할인을 해줘라, 그러면 딜러분들도 당연히 할인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능 점검표 확인을 하시되 성능 점검표만 믿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밍 체인 방식들, 시동을 걸었을 때 소리가 딸랄랄랄랄라 난다거나 그럼 체인이 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맑은 쇳소리가 납니다. 딸랑날랑 딸랑딸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인이 늘어난 차들, 이거 나중에 정비 기술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타이밍 체인가를 내면 타임벨트 버금가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임벨트, 타이밍 체인, 엔진에서는 이상이 있나? 누유가 있나? 자, 그리고 미션은 뭐라고요? 시운전은 살짝 1km라도 동네를, 그 매장을 주변을 돌아보면 툭툭 친다거나 그러면 미션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문 용어로 제가 가르쳐 드려봐야 뭐 모르실 테니까 쉽게 생각해서 미션이 이렇게 탁 친다, 운행을 할 때 드라이브에서 뭐 신호를 받아서 딱 브레이크 밟고 섰는데 툭 쳤다. 자, 미션이 툭툭 이렇게 탁 친다거나 신호에 걸렸는데 드라이브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탁 쳤다, 그러면 뭐다? 미션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션이나 엔진, 하체에서는 뭐 쇼곱쇼바 스프링 부식 상태 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판단이 안 될 때는 부식하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누유 요 상태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들, 핵심만 쫙쫙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만 아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의 좋은 자동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외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외관은 중고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적외선, 자외선 받아서 색상도 변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문콕도 당했을 거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파되어갖고 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엔진 내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 내부에서 요 부분, 여기를 비춰주시면, 여기는 휠하우스라고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볼트가 풀렸다거나 그러면 휀다를 교환한 거지만, 이 볼트가 풀리고 여기가 엉성하게 이음매가 이쁘지 않은 자동차는 분명히 산소로 자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휠이 들어있는 집이다 해서 휠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교환한 차량들은 다음에 여러분 사고 날 때 아코디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바디 프레임이 있는, 예전에 이제 지프형 갤러퍼나 뭐 지금도 쌍용에서 많이 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모하비가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들 아니고 샤시 프레임들은 저런 바디 강성, 셰시 강성을 줄 수 있는 휠하우스 교환된 자동차는 안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휠하우스 반드시 판단해라. 자, 앞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데 뒤에 볼 수 없습니다. 휠하우스 카바 뜯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전문가를 같이 가급적이면 동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80점, 100점짜리 자동차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단골 고객들을 같이 가갖고 많이 구입을 해줬는데, 이렇게 잘 보고 가져와도 어느 순간 기계기 때문에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가져와서 약 한 달, 두 달 가까이는 단골 카센터 가서 자꾸 점검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 눈에 띄지 않았던 분들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여름 휴가입니다. 내 가족과 같이 가야 될 이 자동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산카센터 저 지산전쟁에게 많은 힘과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원포인트 강의로 정말 중요한 중고차 구입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다? 가급적 차알못인 분들입니다. 가급적 엔진, 미션, 하체 부식 상태, 누유, 이것을 많이 확인하고 맨 마지막으로 휠 하우스, 물론 바디 프레임이 없는 모노코크 바디의 이런 승용차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만 잊지 말아라.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에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편집미도 없고 영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힘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용입니다.